이번 코너는 본 방송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MBC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큐플렉스 청춘 다큐 다시 스물 커피 프린스 편을 연출한 김현기 PD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청춘 다큐 다시 스물 커피 프린스 편을 주목해봅니다. 과거 시청자들이 사랑했던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주목하며 당시의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청춘 다큐 다시 스물. 2007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화제의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을 주제로 선정. 드라마의 주역들을 2020년 현재로 소환했는데요. 고막을 설레게 하는 이 OST 기억나시나요? 2007년 여름 안방 극장을 진한 커피향으로 물들였던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입니다. 한번 안아보자. 이게 혼자 보는 거랑 실제 옆에 이게 은찬이었던 윤은혜가 앉아 있는 거랑은 되게 다르네요. 내가 집에서 혼자 보는 거랑. 왜요? 어? 왜요? 아, 진짜 감회가 새롭다. 너 좋아해. 네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이제 상관 안 해. 한번 가보자. 너무 멋있다. 재밌네. 어머, 어떡해. 야, 이게 자칫 오글거릴 수 있을 만한 대사를 많이 했구나. 근데 너무 둘이 잘 어울려가지고 그게 그런 대사가 예뻐 보였던 것 같아. 내가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 이상으로 아주 파릇파릇 싱글싱글하네요, 다들. 너무 푸릇푸릇하고 제가 봐도 설렐 정도의 너무 이뻤죠. 예쁜 너무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던 것도 청춘이었던 것 같아요, 몰랐던 거.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최한결이랑 이제 은찬이가 둘이 결혼하고 옛날에 우리 모습 약간 앨범 뒤지듯이 옛날에 찍어놓은 걸 이렇게 같이 보는 느낌? 그런 것 같아, 진짜. 왠지 이러고 있으면 어디서 막 엄마! 이러면서 뛰어오고. 종영 이후 13년 만에 각자의 파트너와 다시 만난 여섯 배우들의 리얼한 반응을 담는 것은 물론 어디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진솔한 속마음까지 전하며 시청자들에게 그 시절의 청춘을 선물하고 아련한 감동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커피 프린스는 가장 뜨거웠던 내 청춘의 기록이자 가장 뜨거웠던 그때의 우리. 한결같은 나의 여름이다. 과거의 작품을 통해 찬란하게 빛났던 청춘을 다시 되돌아보는 청춘 다큐 다시 스물 커피 프린스 편.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번에도 이제 다시 스물 첫 번째 편에도 느꼈지만 과거하고 현재가 잘 연결되면서 사실 그때 함께 살았던 분들은 그때를 또 추억하면서 이때 이 드라마를 못 봤던 친구들도 현재의 공유라든지 스타들의 모습이 아 과거엔 저랬구나. 그러니까 모든 시청자를 유입할 수 있는 토대가 잘 마련이 된 것 같고요. 그 2007년의 어떤 문화라든지 그때 뭐 분위기 심지어 패션까지도 다시 보면서 제가 딱 사회 초년생일 때인데 그때의 어떤 기억들을 단체로 좀 소환시키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제 과거 회기형 소재들이 요즘 환영을 받고 있는데요. 저도 타임슬립한 것 같았어요. 2007년으로 당시 이제 말 통하는 친구하고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 다큐를 본 다음에 영상 통화를 하면서 세월 좋아졌다 이랬다가 세월이 또 왜 이 모양이냐 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수다를 떨면서 드라마의 주역들하고 추억을 공유하는 느낌이어서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이 시리즈가 좋은 게 단순한 과거 회귀형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회고담 같은 것들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흔히 추억 보정이라고 하잖아요. 좋았던 시절만 그때는 그랬지라고 미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보다 보면 오히려 아 내가 저때 저렇게 좀 아파했었었구나 흔들렸었구나 방황했었구나 이런 되게 고민하던 시절까지 같이 돌아보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다시 그 청춘에 비추어서 현재의 나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실제로 커피 프린스 편을 보면은 배우들이 이런 인물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었고 불안이 많았고 이런 순간들이 이제 배우들의 육성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가 되니까 너 이거 꼭 해야 돼. 이걸 해야 스타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이걸 잘해야 뭐 광고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네가 이걸 해야 뭐 첫 번째 주인공을 할 수 있고 이제 느낀다 아무도 하지 천천히 걸음마를 막 시작했는데 달려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안 그럼 난 이제 연기자로서의 기회가 안 올 것 같고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담감? 좀 더 그들의 고민이 생생하게 와닿아서 그런 점들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호평들이 나왔어요. 김영희 PD, 이런 감상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송하죠.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획 자체가 되게 퇴행적이다 이런 비난, 비판도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정서가 무엇일까 좀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현재이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과거인 그 접점을 찾는 키워드가 청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지점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뭐 청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방송 아카이브를 활용해서 기획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시대의 정서를 잘 녹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생명력이 있으려면 그 이야기가 지금 현재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지점들이 잘 됐나? 저도 약간 의문을 갖고 있는데 좋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네.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키워드인 청춘이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다큐에 공감하고 열렬한 지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이 커피 프린스 편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어떤 점이었나요?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커피 프린스 1호점 이어야 했는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첫 번째 이유는 그냥 제가 좋아해서. 제가 원래 좋아하던 작품이고 커피 프린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 당시 드라마잖아요. 2007년이 딱 어떤 때냐면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한 두 번의 되게 큰 변곡점을 90년대 이후에 겪게 되는데 IMF 97년에 이후에 월드컵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좀 우리나라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2008년에 다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장기적인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뭔가를 막 해낼 수 있는 자신감과 여러 가지 경험치가 쌓여서 되게 젊은 기운이 생동하던 마지막 시기가 저는 2007년이라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2007년에 젊은 사원들 사이에서 그런 기류가 있었어요. 이윤정 PD라는 선배가 민의를 했는데 봤어? 뭐 이런 나 못 봤는데 그랬더니 완전 달라. 장난 아니야?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커피 프린스 1호점 카페 촬영 현장. 공유 씨는 요즘 제일 행복한 남자입니다. 어떻게? 집에 어떻게 가죠? 큰일 났어 우리. 약간 부담스러워가지고. 우리 뭐 뭐야 아이돌이야 뭐야 이러면서. 그때는 다 뭔가 합이 싹 다 맞았던 거예요. 나 하나가 잘해서. 누군가 하나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그 우주의 기운이 다 몰아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커피 프린스라는 것이 청춘이라는 것과 맞닿는 더 뭔가 젊고 새로운 게 나왔다 이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호감도를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품이 워낙에 그래서 실제로 화제성과 인기가 지금도 많이 있는 데다가 배우분들이 다 잘 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들이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덜한 작품.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서도 이은정 PD가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서태 대본을 들고 부장님께 갔더니 야 이은정! 그러더니 뭔가 바닥으로 내던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국장님 너무 노발대발 화가 나신 거예요. 너 이딴 식으로 할 거야! 이 시그니처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저 의미가 뭐야? 저런 거 좋아해. 기존 드라마 문법과 너무 달랐던, 하지만 그래서 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 신드롬을 형성했던 그런 사회사적 의미라든지 드라마사적 의미도 더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은성 PD님하고 그렇게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편집에서는 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작품을 준비할 때는 배우분들이 섭외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 프린스에 대해서 약간 편하게 이야기하고 그 팬들이나 시청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개편이랑 맞물리면서 방송이 두 달 늦춰졌어요. 배우분들이 다 나오기로 결정이 되니까 해외건 국내건 이걸 그냥 저 배우들의 13년 후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오매불망 기다린 팬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기대를 조금 더 충족시켜드리고 그분들 조금이라도 더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출연자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커피 프린스 1호점의 주역들이죠. 공유, 윤은혜 씨, 이선균 씨, 최정환 씨 그리고 김동욱 씨, 김재욱 씨가 정말 오랜만에 모여서 각자의 청춘을 회상하며 후일담을 나눴는데요. 여섯 배우들이 모이기까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섭외 과정에서 뭐 비하인드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애초에 제가 섭외를 넣을 때 이제 공유 씨 쪽에서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하실 거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마이클 조던이 나온 그 라스트 댄스 다큐를 되게 저도 인상적으로 봐서 그 화면들을 캡처해서 기획안에 넣어서 공유 씨 측에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침 근데 또 공유 씨가 되게 마이클 조던 팬이에요. 그래서 바로 3-4일 만에 바로 연락이 오셔서 그럼 출연하겠다 이래서 이제 일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공유 씨가 그렇게 인터뷰를 할 때 네. 라스트 댄스의 마이클 조던이 된 기분이다 네네 맞습니다. 약간 라스트 댄스의 마이클 조던이 된 것 같은데 그냥 그 멘트가 맥락을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저게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리지? 라고 네.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살렸어요. 네네. 근데 여섯 분들이 다 저한테 공통적으로 얘기한 거는 나만 나가는 건 의미 없다. 다 그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이제 매니저분들을 만나서 의사를 확인하고 다 확인이 되면 다 다시 전화드려서 나머지 분들도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랬더니 이제 다들 한 번에 막판에 오케이가 우르륵 된 거죠. 두 달 반 정도 걸렸는데. 네. 그 두 달 반의 시간 동안 좀 조마조마하진 않으셨어요? 조마조마해서 다른 아이템도 혹시 몰라서 쥐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배우들이 이제 커플별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 둘씩 처음 만나는 순간이 너무 재밌었어요. 잠깐 여기 앉아 계시면은 저희가 네. 여기 앉아서 여기 보시는 거 이미지 조금만 찍고 네. 그다음에 인터뷰 네.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대로 세팅. 뭐야? 갔다 왜 찍고? 서프라이즈예요? 네, 오빠 서프라이즈신 거. 아 진짜? 오랜만인데 진짜 얼마 만에 보는 거야? 깜짝이야. 뭐야? 뭐야 너? 롱 타임 노 씨. 야. 정말 함께 촬영한다는 사실을 몰랐었나요? 네. 연기 아니고. 다큐라 속일 수가 없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이렇게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떠냐라고 의견을 여쭤봤는데 공유 씨 매니저분께서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것들을 배우와 직접 상의 안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럼 한번 말씀을 공유 씨 빼고 나머지 회사분들과 해줘보시라. 네. 며칠 후에 연락이 와서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저희끼리 한번 해보시죠 라고 연락이 와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약간 서운한 감도 있었거든요. 그 시즌 1 뉴 논스톱 편이 동창회 형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막연히 시즌 2가 나온다고 할 때 그런 장면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형식을 바꾸신 이유가 무엇인지. 네. 아, 동창회를 어느 정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배우분들과도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촬영 스케줄이 좀 계속 늦춰지면서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측면이 하나 있고요. 만약에 6명, 7명이 한 번에 만났으면은 누군가는 막 얘기를 많이 하고 주도적으로 누군가는 그냥 듣고 이런 우리가 모임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지점에 대한 우려가 두 명이 만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좀 더 깊은 얘기가 나온 지점들이 있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장단점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커플별로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과거를 회상할 때 이렇게 증언이 엇갈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원래는 노선기가 사투리를 구사를 하는 캐릭터였거든요. 작가님하고 상의를 하고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캐릭터를 바꾸면 어떻겠느냐. 어? 뭐야? 둘 다 일본말? 엄마, 일본어 되긴 누가? 마야자기나 류가 고시마시타. 소위바 히사시부리노 니혼고데 겟고 타노시이나. 일본에 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했었는데 이제 일본어를 외워라 라고 대본을 드렸더니 저 일본 할 줄 아는데요? 어? 그렇게 됐었나? 잘못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촬영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와 진짜 하늘이 어쩜 이렇게 짝을 점지를 해주셨을까 이 사람을 그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니까. 엇갈린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어떻게 이제 편집을 하셨을지 그런 점도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런 지점이 막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본인들에게도 강렬한 기억이어서 그런지 기억들이 되게 정확하셔서 저희가 일단 깜짝 놀랐고 이거는 뭐 CCBB를 가려서 반드시 누구의 의견이 맞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에피소드를 하나 정도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거는 일부러 좀 넣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네. 정말 이건 진짜 내고 싶었는데 못 낸 아쉬웠던 장면이 있을까요? 아, 네. 그 이성균 씨가 실제로 극 중에서 몰았던 자동차를 몰고 그 동네를 도는 장면이 있었어요. 찍었는데 이성균 씨가 너무 깜빡이를 켜야 되는데 자꾸 와이퍼를 작동을 하셔서 인터뷰가 잘 안 됐어요.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번외편에 넣었어요. 저한테는 이 동네가 너무나 많은 추억이 있고 너무 좋은 기억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드라마고 뭐 결혼도 하고 아우 자꾸 와이퍼를 키네. 성북동에 제가 아는 형 집이 있었는데 아우 이거 왼쪽에 있으니까 헷갈려. 아우 너무 헷갈린다. 네, 이게 반대로 되다 보니까 깜빡이를 낸다는 게 지금 와이퍼를. 예. 도로에 맞는 차량을 꼭 구입하십시오. 위험합니다. 예. 이성균 씨가 그 동네에 실제로 오래 사셨기 때문에 다니면서 이제 이 동네 사는 얘기를 막 해주시는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방송에는 커피 프린스랑 직접 연관된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좀 빠지게 됐죠. 재밌겠네요. 네. 최한성의 동네 한 바퀴. 네네네. 이런 컨텐츠로. 맞습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주인공보다는 주변 인물들에게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제 한결이 어머니 역할을 하셨던 고 김자옥 선생님도 생각나고 또 은찬이 어머니 박원숙 씨라든가 그 고은세죠 은찬이 동생 윤지우 배우 여러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여섯 명만 딱 이렇게 모아서 하셨는지. 네. 이게 2부작으로 기획된 건데 여기서 인원이 더 늘어나면 현실적으로 다 담기 어렵다라는 계산도 있었고요. 근데 만약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 윤은혜 씨 동생 역할로 나왔던 고은세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의 이 나머지 6명과의 유일한 접점은 사실은 이현 씨거든요. 예, 극 중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현 씨가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그 고은세 역할을 하셨던 그 배우분 께도 저희가 연락을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저도 뒤늦게 들었는데 당시에 어쨌건 저희가 이게 다시 스물이라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그런 젊은 역할을 했던 배우분들 이야기로 몰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팠던 장면이 이제 고 이현 씨가 나오는 부분인데 고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회상해야 될지라든지 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 VCR을 딱 보는데 형이 딱 나오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알던 그 당시에 이연, 황민혁, 박상민 굉장히 남자다운 그런 친구였고 가장 안타까운 건 커피 프린스 이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펼치지 못하고 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연 씨 이야기 다룰 때 어떤 점들을 좀 고려했는지 네. 이것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배우분들이랑 사전 미팅할 때 이연 씨의 이야기를 다뤄도 되겠는지에 대해서 다 얘기를 나눴고요. 우리 같은 멤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뤄야 된다라는 반응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연 씨의 전 소속사를 통해서 이연 씨 유가족 부모님 분들께 사전에 허락을 얻었어요. 방송 보고 아시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사전에 이런 방송이 있다라고 알려드렸고 방송에 허락을 하셨고 모두가 여섯 명이 다 간만에 모였는데 여기 함께하는 느낌 정도로 다루자. 그러니까 의자는 일곱 개 있는 느낌 이런 느낌 정도로 다루자라고 해서 배우분들도 어느 정도는 담담히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자, 김연기 PD 오늘 저희와 함께 커피 프린스 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긴장하고 왔는데 다행이고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유가 시즌3를 윗분들한테 확실히 확답을 받기 위해서 홍보차 나오겠다고 작가분께 얘기했는데 네. 사실은 일부 나가고 이미 하라고 하셔가지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준비를 해서 나오는 대로 바로 여러 경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네. 청춘과 관련된 학교인가요? 아, 네네. 근데 주변에서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다시 스물은 때라고 이제 아이템의 외연이 너무 좁아진다 그래서 그냥 청춘 다큐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꼭 스물 다시 스물 빼지 않아도 어떤 청춘의 원형 같은 순간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 되새겨본 어떤 청춘의 보편적인 특징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래도 다음 시즌이 너무 기다려지고 궁금해집니다. 염두에 두고 있는 작품이 사실 뭔지 살짝 지금 알고 싶지만 그렇죠. 미리 알면 김이 셀까 봐 옆주째는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피 프린스 1호점의 주역들과 함께 찬란했던 청춘을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준 청춘 다큐 다시 스물 커피 프린스 편 청춘의 새로운 이야기를 담아서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